Nice Game TV.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A조 진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 1대0으로 이제 동탁스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아마추어 최고 수들답게 굉장히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타게 나가는지 네. 정석을 보여준 듯한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후반에서 서두르지 않고 발언으로 네. 뭐 성급하게 발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발언 싸움을 유도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계속해서 얻는 모습들도 확실히 이 선수들이 네. 정말 관록 있는 친구들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까 표현했던 판도끼라는 그 표현을 정정을 해서 이제는 저 프로들 긴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성급한 얘기입니다만 동탁스가 만일 2대1이나 2대0으로 네. 12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프로팀하고 이제 맞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큰 무대에서 말이죠. 그럴 때는 또 이 동탁스팀 활약 그리고 팀 엘리어웨어 어쨌든 1대5로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 네. 과연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픽베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짚어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네. 그 리저스 선수가 시리얼로 경기 때 똑같이 1경기 당했단 말이죠. 그때 라인 밀다가 당했는데 오늘은 그걸 예측을 하고 라인을 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전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시룰루와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아, 이 선수 진짜 학습력이 엄청난데요. 그 사실 그걸 한번 당해도 또 하겠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네.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소나. 확실히 이 초면은 지금 카오스로 아이디를 바꿨지만 네. 이 선수의 소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미는 제라스벤 이즈리얼의 견제의 힘을 실어주긴 했습니다만 임팩트가 있는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다시금 재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나미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긴 했는데 전판 결과가 그랬으니까요. 네. 케넨소나 제라스 선수들이 한 번 챔피언 시도했을 때 말리면 그 챔피언 손창 안 됩니다. 라이즈 마지막에 이블린벤 저 제이스 투페 앨리스 제즈도 포함이요. 굉장히 많은 챔피언들이 네. 살아 있습니다. 하나를 배나고 뭐 하나 주고 두 개 가져오는 듯한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앨리스 배하네요. 저거는 다시 드페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제이스를 뽑을 것인가. 네. 좀 더 안정적인 쪽은 제이스가 아닐까 싶죠. 그렇죠. 제이스를 가져옵니다. 보증 수표거든요 제이스는. 다시 베인 동탁은 참 베인 잘해요. 리신! 그렇죠. 잊고 있었네요. 리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양팀의 정글러들이 잘 다룰 수 있는 네. 하지만 리신은 동탁스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리신 정글이 제이스 미드에게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블린보다는 좀 덜하거든요. 이블린이나 자르반보다는. 근데 근데 리신은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 네. 자, 이러면 또 투패가 열렸는데 네. 투패를 먼저 가기에는 리저스의 오스트 중에 또 카사딘 그렇죠.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도 있죠. 쉔 오 정말로 균형의 소자가 쉔이죠. 피케볼만 합니다. 슬래시 지금은 본라인이 어찌됐든 좀 더 힘을 실거나 그 본라인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챔프 대표적으로 이 쉔과 같은 아 이거 싶고. 베인 피겨보 나우스를 네 쉔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탑 쉔의 뭐 미드 제이스 등등 여러 가지 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케이틀린 나서스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정글러가 리신이기 때문에 커버 능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쓰레쉬까지 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의중을 읽었다면 자 네. 오히려 투패 라인 클리어가 되는 챔프들을 좀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중심에 특패가 있죠. 네. 나미베인. 나미로 가네요. 자, 탑을 숨겼습니다. 최근 또 많이 나오는 원딜러 중에 이런 구도에서 괜찮은 것처럼 드레이븐이 있는데 워낙 숙련도를 요하는 그런 챔프다 보니까는 지금 쉽게 네. 선택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아직 한국에서는 드레이븐이 아직 별로인 것 같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솔랭에서는 좋은 게 맞는데 팀전에서는 꺼내기 좀 부담스럽다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캡틴 잭 선수가 하드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르반 한 번 더 선택을 했고요. 코금으로 가져갑니다. 조합이 굉장히 무난한 조합이 됐습니다. 밸런스가 맞는 조합이죠. 탑 최근 추세와는 안 맞습니다만 익스펜더블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챔프 중 하나인 신지드 네. 쪽을 지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나쁘지 않고요. 지금 블라디미르 패키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익스펜더블 선수의 선택 당연 아니겠죠. 티모 아니겠죠. 네. 제일 무난한 거는 전멸 유체화된 블라디미르 같거든요.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 들어가서 네. 조합 봤을 땐 블라디 이 선수 성향 봤을 때는 신지드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어 티모 물론 말파이트로 지금은 좋은 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티모도 티모도 어. 네 아 헤카림으로 가네요. 티모 헤카림 헤카림이 뭐 나와줍니다. 강제 이니시에이팅 되고 네 제이스와 코그모 쪽으로 확 파고드는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픽이기는 합니다만 헤카림은 네. 약간 애매하거든요. 코고모의 그 슬로 자판 위에서 싸우다가 거리 벌려지고 또 붙을 때 제이스가 날려버리고 또 쓰레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헤카림이 붙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상대 감독이 헤카림은 어느 정도 아~ 알고 있는 네, 하지만 도움이 안 되죠. 별 도움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건 이렇게 감독님이 그거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감독님이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판테온 얘기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네. 아, 이게 안 좋은 강제 주입식 교육. 그렇죠.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판테온은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배우더라고요. 선수들. 배우나요 선수들이? 네. 감독님에게? 아니 감독이 선수들에게. 아. 아 예. 이거는 뭐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배우는 학원도 아니고 위기입니다. 위기네요. 자 이제 모든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동탁스는 한 경기만 더 이기면 12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익스펜더블 선수의 헤카림입니다. 공격력 15 담백한 물공룬. 네. 아 이송룬 넉치 않았네요. 921이고요 자 이 상대는 선인 선수의 쉔입니다. 네. 고정 체력, 공속, 고정 방어력, 고정 마법 저항력입니다. 공격 속도와 체력. 네. 제가 좋아하는 세팅이네요. 특성도. 일반적으로, 예. 쉔드 헤카림은 헤카림이 좀 많이 유리하거든요. 좀, 네. 궁도 끊을 수도 있고, 라인 푸시력도 있고. 자, 리신입니다. 네. 이동윤 선수의 리신. 주목해야 될 건 사실은 이동윤의 리신 플러스 리저스의 특패. 이 둘의 콤보죠. 리갓. 리갓. 물방의 방관이었고 21구 아 그리고 사실 이건 솔랭 기준이긴 한데 솔랭에서 정말 캐리되기 쉬운 조합이 바로 리신 TP입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포지션이 어디냐 미드 정글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조합 고르려면 리신 TP죠. 그렇죠. 자 노바 선수의 자르반 1경기에서 이번에도 네. 자르반입니다. 1경기 잘 풀어나갔었습니다만 이동윤 선수에게 리듬을 읽히고 나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특성은 91 리처스의 특패는 어떤 모습일지 이속 마관 똑같은 룬도 있고요 구경이 다른 거 유틸 특패 어 유틸 특패 굉장히 특이하네요. 제이스 똑같죠? 네 1경기와 네. 무난하네요. 어 선수는 바뀌었지만 세팅 자체는 똑같고 대신에 이제 물방 대신 마방을 넣었다는 점 정도 특패와 흡사한 그런 세팅이네요. 그렇죠. 룰루 남친의 남입니다. 똑같네요. 네, 룰루피죠. 룰루피의 45
1821. 네, 그렇게 되면 유력해지네요. IP가 없어서. 그렇죠. 딱 봐도 쓰고 싶지 않은데 쓰는 거 같죠? 네. 스레시입니다. 탈진이 아니라 점화라는 것도 눈여겨봐야겠죠. 오, 성장 체력. 방어력이 없어요. 네. 와, 체력 덕후. 공속에, 데미지에, 체력, 고정 체력에, 성장 체력. 이게 스레시 자체가 성장 방어력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물방은 괜찮으세요. 근데 마방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니, 탱키하죠, 챔피언이. 종파기 선수입니다. 동일합니다. 만화 회복이 좀 있네요. 이번엔 완성은 21구.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특성과 룬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동타스팀은 다 한 경기만을 승리하게 되면 이번 시즌 12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팀 에일리언웨어 팀은 전대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를 모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과연 팀 에일리언은 3경기로 끌고 나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동탁스 2대0 무난한 승리로 12강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을지,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기가바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신 16강 A조 진출전 팀 에일리언웨어와 동탁스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리신 템이 청가보, 이게 의미하는 바를 추측해보자면 이거는 딴 거보다 그냥 탑 싸움이죠. 그렇죠. 마체테가 어차피 챔프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는 나 랜턴 갈 거야. 혹은 투도란. 네. 뭐 도란 같은 거를 당겨 갈 거야. 마체테가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대신 챔프 싸우면서 내가 더 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리신의 전가부 시장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쉔의 도란 방패에서는 라인 스왑 쪽을 좀 의심할 수가 있죠. 네, 라인 스왑도 가능하고 쉔의 저 도란 방패 원 포션이 라인전 맞대에서 굉장히 강한 편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쉔의 패시브인 기 인력이 체력 기반이라서 저 체력 개수 플러스 루누노 올린 체력 때문에 딜교 안에 괜찮은 이득을 가져갑니다. 바닷속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심해도 그렇지만 무난한 스타트. 싸움 없네요.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리신의 천가 보지죠.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오, 체력 진짜 안정적이네요. 마체테나보다 저렇게 보니까 정말 안정적이네요. 아, 역시 일렉트 라인 밀면 쉔이 할 게 없죠, 별로. 페어리백이 상대로 도란 방패가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양팀 일단 무난한 시작. 그나마 쉔이 헤카림에 좋은 길 한 가지 있습니다. 개공을 할 때 헤카리 파메라 돌격으로 도망가는 순간 그때 도발을 받으면 자신에게 달려온다는 게. 오, 일렉트 돌격. 이쪽은 베인이 좀 체력이 많이 깎여있고 이쪽은 양선수 모두 공격이 깎여있는 상황. 쓰레시랑 라미 같은 경우에는 물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원딜 쪽 체력 뺀 일리언웨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체력 회복이 있는 남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일단은 치열하게 양선수들 맞붙고 있습니다. 절반 라인에서 뒤에서 대기 받습니다만 밀고 집가는 스탠더 선수의 모습. 저런 플레이가 꽤나죠? 저런 플레이를 극대화시키고. 야, 자, 가는 이거 점화 먼저 공화. 써놓고 보호마 탈지, 탈지는 세싱이 완성합니다. 공공의 장판이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자 이러면 어느 정도 들기 전에 성공을 했고 보호막까지 뺐기 때문에 하지만 체력 회복이 있습니다 남이에게는. 혹시 요시 선수가 진짜 잘하긴 잘하네요. 깔끔합니다 플레이가. 베인 스펠이 빠졌고 저 쓰레시 스펠이 빠졌어요. 네, 남이는 전멸이 남은 상황. 네 탈진은 없습니다. 물론 요시 선수의 스펠이 저하기 때문에 라인진에 조금 그 발에 모래주머니 달고 사는 기분으로 지금 라인전 하겠죠. 그렇죠. 뭐 그걸로 탈진을 지우거나 필요도 없는 타이밍이니까요 지금은. 네. 자 이거 먼저 봤어요. 4레벨인데 리신. 리신 4레벨인데요. 음파 마셨고요. 야, 오, 특패가 뜨네요. 자 이거 잡지는 못하겠죠. 네. 아 이거는 이동현 선수의 루트가 네. 굉장히 좋았죠. 순간적인 센스가 있었던 플레이였고요. 아 카이팅 좋습니다. 오, 잘 당겨요. 들어가죠. 이동이 없죠. 네. 어 이득 보고 있죠. 야금야금 이득 보고 있습니다 일리오네어가. 그렇죠. 스펠이 정화인데 이득을 보고 있죠. 지금 CS 10개 차 이거 다 먹어도 6개 차이거든요. 카우스 선수의 쓰레쉬가 확실히 뭐 스나도 그렇고 풍어 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성을 남발하지 않는데 쓰면 히트.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이상적이죠. 남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오히려 쓰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 남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화적으로 라인전 이기면 갱키에도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좀 크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이득이 있습니다. 자 서로 이제 정글러들이 와요. 타이밍 중요합니다. 아... 이거 오히려 들어갔다가 리신한테 역갱당하는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그모가 스펠이 남아있고 베인이 스펠이 없어서 무리하게 파고들었다 자르반 역갱당해서 망할 수가 있거든요. 어, 네. 죽어요 이거. 근데 죽어요. 야 잘 튀겼어요. 야! 와 잘 튕겼어요. 남이한테 죽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남이까지 잡았거든요. 더블킬 만들고 그리고 킬을 남이에게 줬다는 거. 이야 와 이거 쓰레쉬가 먼저 죽나 했는데 마술 채찍 한 방이 딱 튕기네요 이걸. 대박이죠 이거는. 침착한데요. 바텀 라인 확실히 좋아요. 이번에 자르바는 다른 라인보다는 일단 바텀 라인 한번 들르는 판단 미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판단이었어요. 미드나 탑은 절대 뭔가 싸움이 일어나기 좀 애매한 라인이에요. 특히 탑 같은 경우에는 네. 둘만의 세계가 이미 펼쳐졌죠. 다시 보실까요? 예, 사용 선고 없다는 것을 알고 이쪽에서 지금이다 지금 들어가면 된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고를 넣었는데 선고를 넣었더니 요거 한 방 더 치면 딱 죽을 체력인 것 같았었는데 이걸 사실 여기서 두 명을 잡고 정렬. 예. 물론 뭐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2연에 맞아서 전사. 자 그 사이에 쓰레쉬가 미드게 쓰시 미드게 당겨서 전멸 뺐죠? 전멸 뺐어요. 자 그런 사이에 사실 시청자분들 보지 못했겠습니다만 제라스 제이스가 전멸이 리신 갱으로 인해서 한번 빠진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쉬가 미드갱까지 올라왔었다는 거. 네. 그렇다면은 베인이 그나마 잠깐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수비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지금 쓰레쉬가 없는 타이밍이 됐네. 다시 왔죠. 신발은 공속 신발과 녹색 하나. 쉐는 아직까지 집 안 가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긴 정말 정말 자기들끼리의 그들만의 싸움이죠. 탑은 서로 약간 좀 싸우고 네. 싸우고 싶지 않은 이런 느낌적으로 싸우면서 고생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서로 한 열 번 때려야 좀 죽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희 정글러는 언제 오니? 자 이거 랜턴 오 야. 이거였네. 빠릿하게 됐네요. 별거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 바텀 네, 제가 집중을 하게 되네요. 네 별거 아닌 거에도 뭔가 일어난 것 같고 바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맞죠? 이제 바텀 쪽으로 자르반이 일단 카운터 정글 시도했고 이거 발견했습니다. 카운터 정글 들어갔어요. 야 이게 우리 블루 먼저 먹었고 너희도 블루 타이밍이니까는 자르반 없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르반도 상대 레드 그렇죠. 중에 있어요. 재밌어요. 서로 카운트 정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믿고 나오겠죠. 나온 거 같죠 자르반. 트라이 나왔어요. 갑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 제이스가 알려줬을 거예요. 곧
와드까지 봤어. 이거 자르면 잘 빠져야 되는데 이거 투패였기 때문에 글쎄요. 잘 빠져야 됩니다. 트러면 안 치네요. 잘 빠졌습니다. 네. 깔끔한 플레이. 와드로 이쪽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잘만 노립니다, 리신이. 언파. 헤카님 와요, 헤카님 와요. 두창. 잘 빠졌죠. 헤카님 계속해서 1경기에도 캐넨으로 플레이했던 선수인데 이런 싸움에 계속해서 먼저 합류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싸움하는 거 글쎄요, 리신이. 강타가 아직 덜 돌아왔죠? 멈추네요. 쉐니, 쉐니 직가는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던 것 때문에 이득을 봤네요. 그렇죠. 쉐니 지금은 쉐니 집에 가려고 라인을 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이슨은 그 사이에 만화문에 나왔고요. 쉐는 어찌됐든 굉장히 오래 버텼기 때문에 이제 럭셔리 아이템 한 방에 뽑기를 뽑았습니다. 양팀 1경기와 마찬가지로 초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 1경기에도 초반은 이랬거든요. 이게 대놓고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5대5로 가면 에일리언웨어가 좋거든요. 상대에 특패가 있고 리신이 있고 자기 편에는 제이스와 코그모라는 안정적인 하드킬전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서로 팡팡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에일리언웨어가 웃습니다. 아, 불안한데요. 아, 보시 좋아요. 실수 20개 가량. 네. 항상 잘하고 있어요. 자, 이동훈 선수 1경기에 이어서 2경기도 게임을 본들 팀 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지. 이렇게 압박해놓고 트패가 복가는 척 하면서 제이슨 노린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아, 보고 있... 아, 침착하네요. 아, 맞아. 굉장히 지금 맵이 네 캄캄합니다. 지금 위험하죠? 위험해요. 자, 우명. 자, 트패! 자, 다르반! 끝까지 넘어오면서! 넘어오고!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바 선수. 아, 이거 잘못 보고 안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신났어요, 정렬. 자, 쉔 실드 발사해야죠. 쉔 실드 하죠. 다 잡히겠는데요. 다 잡히게 어디 됩니까? 불안해요, 쉔 실드 불안해요. 네, 쉔 실드 먼저 썼었죠? 아... 제이스가 왔어요. 이런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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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잡고! 결국에서 주고받고 하지만 3킬 대 2킬. 네, 3킬 대 2킬입니다. 백업, 자르바의 백업 자체는 좋았습니다만은 리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트패 잡고 빠르게 빠졌어야 되는데 부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용해분도 제대로 얻어맞았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제이스가 와 죽었기 때문에 개인 잡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앞에 약간 욕심내다가 부시로 빠지면서 후! 두 명이 아, 세 명이 떴네요 결국. 네, 뭉쳐있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좀 챙겨보는 상황. 그나마 뒤늦게 와준 제이스 덕분에 베인은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쉔은 실드밖에 해주지 못했고요. 쉔 네. 넘어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헤카림도 쉔 못 가게 막는 데는 제일 좋은 챔프 중 하나요? 제일 좋아요, 제일. 앨리스 헤카림이라는 챔프들. 네. 이 플레이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쉔이 넘어갔더라면 거기서 한타구도 완전 달라지고 드래곤까지 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익스펜더블 선수도 지금 굉장히 쉔 마크 잘해주고 있습니다. 고고모 입장에서 좀 답답할 만한 거는 킬을 못 먹고 어시만 내기입니다. 네. 저기다 킬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적으로도 큰 차이를 벌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일부러 안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레드 주면 아, 이거 나요 정말로. 정말 판단 좋아요. 자, 박형은 또 있어요. 자. 오, 무게 낮고요. 자, 지금 리신입니다. 지금 리신이 와도 홍을 네.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인이. 자, 자르반. 트펜으로 이제 봤어요, 와드로. 오여, 비밀을. 아, 이번에 팽팽합니다. 1경기로 더욱더 팽팽하게 지금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쓰레쉬 샤서 내려갑니다. 안녕. 챙겨주고